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원 지구학의 엄영대 선생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사 보느라고 많이 긴장도 하셨을 거고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결과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만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약간 실망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모의고사는 언제까지나 모의고사죠.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다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주제들을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 실력 향상 기회로 좀 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 모의고사 총평은 사실은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어땠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 주제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내가 조금 약해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상승한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1등급 컷이 한 4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1등 컷이 좀 한 4, 5점 이상 대폭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근데 그 어렵게 되는 방식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자료 해석을 되게 어렵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복합적인 개념을 한 문제 두 개에서 세 개 이상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험은 사실은 이제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풀 때는 그냥 막 그냥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풀고 나서 채점을 해보면은 내 예상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용 자체로 난이도를 상승시켰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경험 있잖아. 자, 문제 보기를 푸는데, 문제 자체는 되게 익숙한 그림이고 되게 많이 봤던 그림인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첫 이미지는, 다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문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은 꼭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해지는데, 니은 하나가 걸리는. 뭐 이런 식의 시험들 있잖아요, 문제들.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출제를 한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로 난이도를 상승시킨 것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문제 안에 자료 해석이나 뭔가 그 문제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는 거기라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말 그대로 자료 해석이라든가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출제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평가원이 이제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하는 게 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자료만 가지고도 해석이 되는 문제들 있잖아. 뭐 증가율을 물어본다거나 뭐 어떤 이번 시험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오존 프리온 방출했을 때 오존 증가율의 변화 혹은 뭐 미세먼지에 뭐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이하하고 2.5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뭐 우리 생물에서 나올 법한 폐, 기관지, 그다음 뭐 비강이라고 하나 코에 흡착되는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뭐 그런 식의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뭐 크기 비교하거나 아니면 증가율 같은 거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뭐 어떤 자료가 나올지는 사실은 좀 평가원에서 뭐 자료들 우리 지구학원에서 나온 자료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료들의 증가, 감소,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들은 좀 꼼꼼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지문들이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전에 기출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내용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평가원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그 기출에 한 번씩 문제가 출제돼서 나왔던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테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죠?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용을 좀 이런 걸 암기를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위더블 에너지 수송량에서도 대기가 해수보다 에너지 수송량이 그냥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들을 물어본다고 하거나 그런데 전부 다 기출에 한번 나왔던 거였거든.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자료를 그냥 알고 있는지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뭐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기출에 대한 지문들의 꼼꼼한 검토는 정말 필수적이 됐다.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를 풀어도 이거 뭐 다 그냥 풀려가지고 뭐 기출을 더 이상 봐야 될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보자마자 그 지문의 옳고 그름이 바로 판단할 정도까지.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별로 보면은 일단은 크게 생동하는 지구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한반도의 질과 지형 문제 물어봤던 문제가 있는데 한반도의 질과 지형에 거기 보면은 뭐 되게 많이 나오는 지형들 물어봤잖아요. 지난해 마이산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그리고 무등산의 주상절리대 예외적으로 주상절리 화산암 지형이지만 중생대 형성된 것이다. 그 예외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출제가 됐던 거. 나머지는 그나마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원의 소중한 지구에서 요 4번 태풍 문제가 이 태풍 문제. 태풍 문제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 가지고 영향을 주는 바람 물어보는 거. 그리고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안전 반원의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방향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제 그 자료 해석형 가지고 태풍의 생성 당시 기압하고 소멸 당시의 기압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자료만 좀 기압 변화량이라고 하는 문제 주어진 자료만 꼼꼼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건데 4번 문제부터 정답률이 29%가 나왔다는 게 좀 자료를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중한 지구 단원이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서도 이 3단원이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단원인데 평소보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존층 파괴나 기후변화 연구 방법,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료 해석형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위도별 에너지 수송이 요거 기존에 재작년에 기출이 됐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지문만 재구성해 놓은 겁니다. 지문만 재구성해 놓은 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전반적인 위도별로 에너지 수송량은 대기가 해수보다 좀 더 많다는 거. 그건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기출됐던 자료하고 이번에 출제됐던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사평형 문제도 정답률이 26%밖에 안 된 게 태양으로부터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흡수하는데 지표가 방출되는 에너지는 거의 전자기파의 장파복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대부분 대기에서 흡수가 되는 거지. 근데 태양에서 오는 것들을 대기에 흡수하는 거랑 지표가 방출하는 것 중에 대기가 흡수하는 거랑 이거는 복사평형에서 따로따로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좀 주의해서 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복사평형 그래프는 쌤이 태양복사도 우주공간에서 오는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대기가 우리 지구가 반사하는 거 그다음에 대기에 흡수가 되는 거 꼼꼼하게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 형태로 그대로 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결코 26%면은 사실은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최고 난이도로 볼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틀렸다고 좌절하거나 나는 뭘까 나는 안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질문 한번 봐보세요.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나는 순위에 나오면 이건 다시 한번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체 파트가 의외로 천체 망원경 천체 망원경 이게 정답률이 평가원 출제하는 출제진 분들은 이 문제를 되게 쉽다고 출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임스의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주면서 문제 자료에 반사경, 반사거울이라는 표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제임스의 망원경이 전파 영향을 관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반사거울이 분명히 있긴 있어. 주로 광학망원경에 사용되는. 그래도 이게 전파가 영향을 관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기 밖에 쪽에 있으니까 전체 전파까지 관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파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도 도달하기 때문에 보통 지상에 많이 설치해서 관측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자료에 반사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파보다는 주로 가시광선을 관측을 하겠구나 실제로 제임스 웹은 전파보다는 적외선 쪽을 좀 더 많이 관측하는 거긴 하지만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달의 관측이나 좌표계속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출제가 됐던 자료 두 개를 그냥 묶어가지고 짜집기 형태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새롭게 문제를 내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뭐 약간 우리 학생들의 사고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그림 하나 가져와. 예전에 문제 한 문제로 나왔던 그림, 한 문제로 나왔던 그림 해가지고 묶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제를 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달의 관측 문제가 이제 지문 하나가 상현 모양일 때하고 하현 모양일 때 같은 시간에 관측을 했을 때 고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기에 따라서 그걸 물어보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약간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행성 운동의 법칙은 20률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동일한 행성에서 공전계의 모양이 바뀔 때 20률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를 좀 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서로 다른 행성들의 20률을 비교하는 근일점하고 원일점 거리를 주면서 20률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20률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는 이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그 태풍의 기압 변화랑 자료 해석하는 거랑 그리고 천체 망원경에서 반상형이라는 단어 가지고 내가 이게 전파형을 관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행성운동의 법칙은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의 관측이나 좌표계속도 공부할 거리들은 많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게 다시 한번 풀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6월 평가원 이제 반환점 돈 거죠. 이제 남은 기간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남은 5개월 동안 열심히 합시다. 이제 남은 기간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와 원하는 과가 여러분들 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교와 원하는 과를 가게 된다고 그 이후의 인생이 꼭 여러분들 행복할 거냐 뭐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그 성공의 경험을 가져본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 이런 성공의 경험이 사람을 항상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순수한 노력과 여러분들의 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게 수학능력 시험, 이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6월 이후에 이제 실전 모의사 실전 문제 풀이 강의하고 그 외에 이제 천체 문제 풀이 강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도움이 되는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의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 폭발시키는 메가스테 노바지과학의 엄영근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